자, 한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계획서 초안이 발표가 되었다. 자, 국내 최초 원전 해체 계획이 아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자, 한국 수원자력 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이죠.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 해체 계획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고, 안전성 평가, 방사성 방호, 재염 해체 활동,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환경 영향 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계획서 초안에는 해체 시문 나오고, 총 해체 비용은 8,129억이다. 2032년 말까지는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등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9월 공청회를 연다. 최종 해체 계획서 및 주민 공람, 공청회 결과 등은 오늘 10월 말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9월 달에 공청회를 열고 10월 말까지는 제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슈가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 시장은 7월 달에도 실적 관련주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8월 달에 조금 움직였죠. 그러면 요게 테마의 한텍 섹터군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원전 해체 관련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별표 세 개입니다. 자,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 발전소 가동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자, 한전기술, 신성ENG,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KPS도 유명하죠. 이 기업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대체에너지 관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진, 두산중공업 오늘 많이 올랐죠. 두산중공업. 자, 현대건설, 유니슨, 이런 기업들이 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놓고, 내일 시장부터 이제 움직임 자체를 관찰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가 원전 해체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주식에 조금이나마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